정난과 무정난의 차이도 몰라가지고. 달걀이면 똑같은 달걀인 줄 알고.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봐도 그래. 걔랑 후라이 먹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무정난을 후라이해도 그것이고 유정난을 후라이해도 그것이고. 그러니까 후라이는 별거 아니여. 후라이로 먹으면. 그러나 21위를 품어봐. 21위를 품어봐. 유정난 속에서는 그 속에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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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소리가 들려. 무정난 소리는 없어 소리가. 없어. 고라 써. 고라. 21위를 품었더니 안에서 고라버렸어, 달걀이. 썩어버렸어. 오늘 여러분이 고른 인생이냐, 부활할 인생이냐, 이 말이야. 아멘.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어.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하더냐 말이야. 누가. 거짓말로라도. 어? 거짓말로라도 감히 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거짓말로라도 감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말이야. 거짓말도.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뻥도 어지간해야 치지 그렇게 센 뻥은 못 치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무정난 요새 달걀 하나 얼마 해요? 에? 한 판 30개 얼마 요새? 4,500원? 많이 올랐네요. 한 3,000원 했었는데 4,500원. 그러면 유정난 한 판에 얼마 해? 에? 15,000원? 15,000원이죠. 그러니까 3배 비싸. 달걀도 3배 비싸. 어디 감히 무정란이 까불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보면 똑같은 달걀이지만 무정란 유정란 차이 나도 사람이 보면 똑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는요. 무정란이요. 우리는 유정 어디 꼼쭉거리고 있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이. 두드는 이에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열린다. 여러분 보세요. 두드리는 문은요. 지가 아무리 철문이 돼도 열립니다. 아멘. 근데 너무 신경을 써 성경이.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지 담을 두드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 담은 안 열려. 담은 열리면 안 되지. 담은 부서지는 거지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은 반드시 열린다. 시작. 그게 문이요. 어, 어느 문이든지 두드리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그러면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열리지 않는 문은 문이 아니니까. 내가 요 근래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10미터만 더 뛰어봐.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 재밌어요. 한숨에 다 읽어버렸네.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요, 마늘 액기스 뭐 그런 거 하더라고. 마늘 액기스 있죠. 이렇게 건강식. 그걸 했는데 망했다 흥했다 한 그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아주 재밌어. 근데 그분이 쓴 책 속에 그 두 가지를 내가 교훈을 얻은데 첫째는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만 안 되는 것은 진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진짜 열심히 살면 된대요. 네. 대충 열심히 살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요. 난 그 말을 공감해요. 아우 나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돼. 그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뭘 걸고 목숨 걸고 열심히 해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봐봐요. 아줌마 1,000원만 주셔. 그러면요 안 준다니까. 주기도 하고 아줌마
사랑해 주세요.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진돗개가 전도를 왜 잘했냐? 응? 어이. 어이, 나 예수 믿네. 자네 알지? 응. 자네 교회 나가세. 나는 안 다니네. 그러면 되게 포기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전도해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이, 반갑네. 나 교회 나가네. 교회 나가세. 나 안 다닌다고 했잖아. 어, 그런가? 다음날. 어이, 반갑네. 나 예수 믿, 교회 나가세. 에이씨, 안 나간다니까, 그냥 자꾸. 어, 그런가? 다음날.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예수 믿세. 그냥, 안 나간다. 안 믿는 분들은요, 그냥 열려드려. 그냥 계좌냐고. 그러면 거의가, 그쯤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씨, 안 믿으려면 말지, 욕은 했잖냐.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해도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예수 믿세. 그냥 막. 그러면요, 되게 포기한다니까, 다음날. 어이, 교회 나가. 어이, 어이, 어이! 언제 나가면 되는가? 어설프게 공부해놓고 공부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공부는요, 머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머리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남자들은 어디서 깨닫는 줄 아세요? 군대에서 다 깨닫습니다. 군대에서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군대는 내가 모르겠어요. 요새는 안 가봐서. 옛날 우리 다닐 때 군대는요, 암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거 금방 다 외워버려. 왜? 아니었다는 그냥 빠따로 그냥, 그냥 막. 그때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 군대 훈련병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이씨,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도 갔겠네.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학 갑니다. 근데 왜 못 간지 안 오니까 그런 거죠.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왜? 안 해도 괜찮으니까. 군대다 집어넣고 아니야, 지가? 반죽. 그냥 쏙쏙 들어가 버려. 그냥 쏙쏙 들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있어요. 멍청해? 그 아무 상관 없습니다. 멍청한 놈이 한번 새겨놓으면 지워지질 않습니다. 네? 땅에다 쓴 글씨는 비 오면 지워지지만 돌에 새긴 것은요.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한 부분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놈은 알았다 잊어버리느니 돌에 새겨넣는 게 더 잘,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새겨버리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머리? 아무 상관없어요. 집중력입니다.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끈기예요. 아멘?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 전도의 은사? 웃기고 있네. 진돗개처럼 물면 그게 은사요. 근데 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한 번이 힘들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문을 내. 야, 내 말이 여기 진돗개한테 걸려가지고 내 미치기 직전에 교회 나갔다.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한테, 어이, 나 교회 나, 알았네. 예, 알았어. 왜냐면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끝까지 물어뜯으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다음부터는 쉬운 거요. 여러분, 내가 요 귀신을 쫓아봐도요. 처음이 힘들지요. 몇 번만 쫓으면 알아서 지들이 나가, 이제. 아멘. 알아서. 왜? 저 장목사한테 걸렸다가는 나가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귀신이 바울이 쫓을 때 나갔지요.
스게와의 제사장 일곱 아들이 쫓으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니까지 건 뭐냐 올라타가지고 옷 벗겨서 혼났어요. 아하, 이미 귀신도 안다. 이미 귀신 세계에서도 소문이 난단 말이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 세계에서 어떻게 소문났어? 아, 그 사람 기도해, 용사요. 그렇게 소문났어. 그거 등신이야, 그거. 어우, 그 사람한테 걸리면 다 천당가. 무서워. 그렇게 소문났어요. 걔도 지금 다니까 말까 헌디야. 그렇게 소문났어요. 마귀 나라에 여러분이 어떻게 소문났어요? 네? 귀신 세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소문났냐고. 쥐뿔도 마귀 나라 귀신 세계에 능력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 별로 없어. 요새는 다 시원찮다고 소문났지. 여러분 성경 시대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성경 시대는요 그쪽 동네에 소문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 바울이 무서운 사람이요, 베드로가 무서운 사람이요, 엘리야가 무서운 사람이요, 모세가 무서운 사람이요, 욥이 무서운 사람, 이게 다 소문났어. 근데 요새는 소문난 사람이 없어. 다 시원찮아요. 그까지 것들 이리 치면 이리 자빠지고 저리 치면 저리 자빠지고 다들 엉망이야. 그러니 문제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까지 것이 뭐냐? 그게 스게와의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요. 그 따위로 살아가니 그게 뭐요 그것이? 나는 오늘 여러분 마귀 나라에 여러분이 아주 지독하게 전도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있다고 소문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져. 아, 그 사람 기도 지독하게. 아우, 그 사람 기도면 차라리 빨리 도망가는 게 나아서 이래야지. 그까지 그 기도 내가 졸게 해버리면 그냥 잡으려. 아이고 그거 내가 시험 들기면 그냥 잡아져.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없다. 정말로 안 한 것이 있는 거 보니 그 사람 얘기요. 나는 그 말에 동감해요. 죽기 살기로 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그죠? 대충 노력하고 대충 열심히 내놓고 그것 갖고 안 통한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정말로 열심히 하면 된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속 터질 때 이놈을 담아두면 화병이 생기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겠다고 얘기하면 독화살이 돼서 돌아오니 말도 못하고 놔두면 병 걸리고 그때마다 푸른 비결이 첫째 개를 데려다가 개한테 얘기한다니.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좋게 말 안 하잖아 예수님이. 개한테 야 그 새끼가 말이야 양짠 새끼야 막 개한테 얘기를 한다네 다. 그러면요 개는 두 가지가 좋대. 첫째 무언 얘기든지 다 들어주는 거야. 두 번째, 절대 소문을 안 낸다네, 걔는. 그래서 걔한테 실컷 얘기하고 그걸 푼대. 그러면요, 그것도 얘기라 편하다는 거 속이 후려놓고 이렇게 푼대. 첫 번째 걔. 두 번째가 뭐냐?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막 푼대야. 아씨, 내 돈 드니까 좀 더 갑시다. 해놓고는 그냥, 어차피 택시기사는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어? 아, 내 아는 놈, 그놈이 김개똥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자식이 말이야, 그냥 막, 그냥 욕을 하면, 아, 그랬습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거 나쁜 놈이네요? 조금 지혜로운 택시기사는, 아이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을 받아주고, 지혜 없는 택시, 아이고, 아저씨가 잘못했구만, 그래요. 그런 건 팁도 안 줘버려, 그런 거. 그 운전수가 지혜가 없는 거지. 그게 어차피 자기는 손님들, 아이 그러시, 아이고 참 훌륭하시네요. 사장님 훌륭하시네요. 아 그걸 잘 참으셨네요. 이렇게. 그 부부가 살면서도 그래. 어? 여자들은요 속에 뭐 있으면 담지를 못해 막 품어내요. 그 남자들이 그냥 들어만 주면 돼. 호호 그래요. 호호 이 들어만 주면 돼. 당신이 잠이 더 터져. 속이 더 터져. 아이고 진짜 남자들 아이고. 여러분 왜 창을 할 때 그 앞에서 붙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하면 이제 호흡이 딸릴 때, 온선전전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고비를 넘겨 주는 거요. 그탁 추음새를 넣어주고 신나서 하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할 일은 그거요. 여자가 호이 그려 아이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 그럼 여자는 신나고 아이고 속이 다시는 애 자부 여보 차 이래.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새끼라 이 옆에 있네야 다니면서 시집 내가 막 더 답답이요. 여러분 여자들 얘기는요 들어봐야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 그리고 여자가 얘기하면서도 뭐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요 그냥 그랬었다 그 얘기요. 여자 얘기는 그러니까 남자는 뭐 해결할 거 없어. 여자 얘기는 그냥 호호 아이고 이렇게만 해주면. 자 우리 남자들만 연습해봐. 시작. 이봐 안 오던지 설레니까 돼 그게. 호호이 그려 아이고 아이고 그래. 옳지 시작. 이렇게밖에 못해. 여기 마누라 누구요? 여기 마누라 손 들어봐. 에? 어디 갔어 여기 마누라? 어디? 손 들어봐. 여기 시원찮지 여기? 에? 아니요. 아이고 그래도 저 감싸고 도는 거 봐. 아이고 그 신랑이라고. 그것만 해주면 호호 그래 아이고 하호 이렇게 감탄만 해주면 여자는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더기 누르면요 속이 터져. 아까 것보다 더 터져 이거. 어설프게 노력해놓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노력에 네 생명을 걸어봤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뭐 살포시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은 별볼일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뭔가 뜻있는 일을 하려면 생명 내거는 고통과 아픔과 그 정도는 해야지. 아멘. 세 번째는 글로 쓴대요. 다 글로 쓴대요. 그게 푸는 방법이 돼요. 근데 이분에게 내가 꼭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무정란을 불신자라고 그러고 유정란을 신자라고 그러는데 불신자도 죽으라고 노력하면 성공하거늘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신자가 왜 성공부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죽으라고 노력하면 성공하는데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어떻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이게요 앞바람이 불면요 한 30m가 덜 나간답니다. 휙 하다가 앞바람 치니까 톡 떨어진대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라고 그러잖아. 성령. 성령이라. 이 성령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가 루아흐란 말이야. 루아흐. 루아흐. 이 말의 의미는 뭐요? 공기, 호흡,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뭐같이 임했더라?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홍해바다 갈랄 때 뭐가 불었더라? 바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사업의 직장과 교회에 바람이 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대 이름은 바람.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으아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으아 아멘. 야짜짜 바람.
근데요, 요새 올프게 우리 신지혜라고 있잖아. 걔가 아주 보통 자라는 게 아니오. 아주. 그렇다고 뭐 키가 큽니까? 아니잖아. 키도 조금만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라냐? 놀라운 게 걔가요. 보통은 탁 쳤는데 잘못되면요. 이러고 가요, 보통은. 잘못됐어요. 근데 얘는요. 용사야, 주 없어서. 찬송하고 찬송하고 가니까요. 옆에 꼭 두 명 붙잖아. 골프는. 두 명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쳐놓고 싱글싱글 웃고 가는 걸 보고는 애들이 상대편이 학을 뛴대야, 그냥. 그래갖고 지가 무너져버린대야. 자기는 이긴 적이 없대야. 그냥 옆에서 무너져서 이기는 거지. 어떻게 이게 골프를 잘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냥. 그 차이가 뭐래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 보통은 골프에서 치면 뭐라고 그래? 너 연습 안 했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 기도 안 했지? 기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유정란은요? 기도가 있잖아. 어디다 기도할게요? 어디다 기도할 때가 있어야지. 우리는 아버지 지금 뭐래? 너희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멘. 뭐 해라? 구하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첫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프라이오리티. 시작.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봐. 지금 우리가 7장을 봤으니까 6장. 31절. 찾았어요?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가만 있어봐.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해라?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은 기도하지 마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무정란이. 무정란이 구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구하면 이거는 어떻게 온다? 자동으로 온다. 자,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가, 목사님들이 그걸 진짜 정립을 못 해주고 있는 것 하나가, 딱 이것만 기도해. 이것만.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오. 이거는 나중에 오고, 뭐를? 이것만 기도면 이건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오. 근데 뭔 놈의 자동을 자꾸 수동으로 하려고 그래. 그의 나라와 의의가 바로 되면, 알아서 저거는 그냥 저절로 오게 돼. 내가 진짜 목사로서요. 내가 솔직히 내가 옷 달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진짜 추접실 있게 옷 달라고 기도합니까? 솔직히 내가 무슨 차 달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진짜 쪽팔리게 차 달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는 기도 안 하죠. 그저 내가 하는 기도. 주여, 어찌 아버지의 뜻을 이루오리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옷이 철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냥 차가 떼드면 딱 알아서 바꿔주고. 난 진짜 그런 기도 안 해. 그거는 저절로 오는 것이지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탕자가. 누구? 탕자가. 탕자. 탕자가 기도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 분깃이 뭐예요? 돈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걸 구했어. 그때 그것도 왔어. 응답이.
응답이 왔어. 그 응답 갖고 모른 줄 알았어요. 타락했어요. 이거 기도하면 타락합니다. 저거 기도하면 타락해요. 네. 타락해요. 그래가지고는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로 바꾼 줄 아세요?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랬더니 이게 다 와버렸어. 옷 입히고 신신 끼고 반지 끼우고 목욕시키고 잔치해주고. 반지 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예수민 사람이 추잡시 이렇게 반지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니 신랑이 감동돼서 알아서 탁 사다가 생일날 껴줘야지. 어, 저야 우리 신랑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반지를 사주게 도와주시. 예라이 손이. 그거는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 무정란이. 적어도 유정란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오, 주여 그 밍크를 보니 너무 입고 싶나이다. 우리 신랑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런 밍크를. 그게 기도냐? 그게 그 이방인 기도다, 그거는. 너는 무슨 기도를? 주여,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올까?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어떻게 해? 그냥 봐요. 네, 오늘 점심에요. 우리 장로님이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 한 20여 명을 밥을 다 사줬는데 여기 연산에 가면은 황산벌 한우마을이라고 있어. 꼭 한번 가보세요. 어디라고? 황산벌. 황산벌 한우마을. 세상에 그렇게 싸고 맛있고 뒷맛이 좋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녹아. 근데 되게 그렇게 맛있으면 비싼데 이건 싸. 왜? 100% 한우야. 그분들이 키워서 그분들이 잡아서 그분들이 제공하는 거야. 내가 그걸 먹고 기도해 줬어요.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촌놈인데다가 무식하고 그런 나도 그 식사 대접 받은 게 감사해서 세상에 내가 명함까지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 식당을 자랑하고 싶거늘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왜 축복해 주고 싶지 않겠냐. 아멘. 뭐는 못 주겠냐. 우리가 못 받는 것이지 안 주는 건 아니다. 아멘. 우리가 못 받는 것이지. 아멘. 안 주는 게 아니다. 이 바보, 바보라고 하면 참 안 되지. 이 똑똑 이들아. 이 잘난 이들아. 이 스마트한 것들아. 이 뷰티풀한 것들아. 이 엑설런트한 것들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또 이제 영어가 또 또 좋은 얘기 좀 해줘봐. 그냥. 응? 이 험불한 것들아. 사람도 못 줘서 하니거늘 하나님이 못 받는 것이지 안 주는 게 아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만 이루어지면 뭐는 못 주시겠는가. 오늘 여러분 기도를 들여다보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그 땅을 언제까지 주시옵소서. 이 얘기만 하고 이렇게 누르면요 살이 쏙 들어가가지고 다시 안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간이 해독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포기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날 수요일 날인가 주일 밤이 그랬는데 딱 끝나고 가니까 이제 안에도 못 들이고 그냥 입구에다가 이렇게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 목사님 오시네. 그러니까 대뜸 엉뚱한 데를 딱 잡더니 목사님 그래요. 나 이쪽에 있어. 아, 목사님 딱 그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나 살아요. 나 살아요. 그래요. 근데 본인이 산다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겠어. 죽어. 죽어. 네,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도저히, 그렇게 되면은 그거 거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뭐라고. 목사님, 나 삽니다. 나 살아요. 그런데 죽어. 똑바로 알아. 죽어.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응, 살아. 살아.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
간절히. 내가 봐도 죽을 것 같고 의사가 봐도 죽을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데 본인만 산다는 그 기도해 줬어요. 진짜 살아난 거 있죠. 기적이라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확 찌그러졌더라네. 내가 확 찌그러졌더라. 이게 뭔 소리인가 봤더니 부다 부다 보니까 눈동자가 부어가지고 사람이 찌그러진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찌그러진 게 아니라 눈동자가 찌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산다, 나는 산다, 그게 확신이 오더래. 그래서 산다 산다 그랬는데 진짜 살더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죽을 사람들이 산다 산다 하면 다 산다 볼 것 같죠. 그 사람은 살아도 나는 죽습니다 그런다니까. 그게요, 아무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오. 아무나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아멘. 구합시다. 아멘. 아멘. 인생은 진행 중이다. 그 노름하는 사람들이요, 초저녁에 돈 다 잃었다고 해도 소망이 있는 게 아직 모르는 거야. 새벽에 두부장수 지나가 봐야 알아. 그런 말이 있어요. 초저녁 끝발 모르는 거야. 두부장수 오면 그때가 끝나거든, 노름이. 그러니까 두부장수 지나갈 때 그때 딴 놈이 딴 놈이라 이거요. 난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진짜 할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뭘 하겠어. 그냥 기도하고, 기도도 뭐 밤새도록 무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바둑 이런 거 두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초저녁에는 내가 져요. 새벽 뜨면 다 이겨. 새벽 뜨면 졸려가지고 자기가 져놓고도 어디 뒀는지도 몰라. 나는 또리또리다니까 다 먹어. 이것도 죽었네. 똑바로. 너 이 사람아. 이것도 죽었네. 새벽 뜨면 내가 다 이겨. 뭘로 이긴 줄 아세요? 체력으로 이기는 거요. 인생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은 이상은 끝난 게 아닌겨. 왜 절망해? 왜 절망해? 하나님은 소망이지. 마귀는 절망이고. 절망이 왜 무서운 것이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왜 소망이 귀한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야. 지금 여러분은 절망이요, 소망이요. 이름 다 바꿔. 장소망이라고. 김절망, 이절망, 박절망. 이름 바꿔. 김소망, 아멘. 이소망, 아멘. 박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그것이 반드시 응답이 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싫은 일이니 네가 구해서 좋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구하지 마라. 참 그래서 성경이 완벽해요. 네. 구하라 주신다니까. 어이 나 오늘 배웠네. 1,000원만 줘. 1,000원만 줘.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은혜 받고 하는 소리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건 맞았지만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말도 겸해서 들어야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해. 완벽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다시 구합시다. 아멘. 그리고 찾읍시다. 아멘. 그리고 사정없이 문이라면 두드립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찾아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그것이 얻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